안녕하세요. 송우 육매장입니다. 오늘은 집에서 집사람이 이제 가을에 이제 농사져서 호박을 몇 가지 땄는데 그 간식으로다 먹게 호박죽을 쓴다고 해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원래 이 호박은 이 늙은 호박하고 이 단호박하고 같이 섞어서 해도 맛있고 아니면 이 땅콩 호박하고 뭐 단호박하고 해도 되고 이 늙은 호박이나 동이호박으로 해도 한 가지만 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를 섞었을 때더 포근포근하고 또 차지고 단맛도 더 있고 그래서 제가 호박죽을 써서 먹어보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넝쿨콩이나 서리태콩을 준비를 못해서 이제 원래는 호랭이콩하고 넝쿨콩이 제일 맛있는데 지금 그 콩을 준비를 못해서 올해는 심지를 않았더니 그냥 팥으로다가 여기 조금 이제 삶아서 내놨고요. 그다음에 호박을 여기 지금 땅콩 호박을 조금 까서 지금 여기다 올려놨습니다. 그렇게 하고 여기는 지금 먼저 시간 관계상 이 땅콩 호박을 넣어서 지금 이제 끓여가지고 거의 이제 죽 상태로 해놓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잘 모르니까 집사람이 지금부터 이제 그 호박죽 쓰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제가 저기 뭐야 호박죽을 저녁 간식으로 쓰려고 그래요. 그래갖고 땅콩 호박인데요. 저는 한 가지만 했어요. 이제 씨가 한 군데만 들어있어서 그래요, 이거 한쪽만 있어. 하기가 쉬워요. 굉장히 달고. 달고 영양가도 굉장히 쪄 많던데. 먹으면 이것도 더 맛있거든요. 그냥 호박보다 더 다른 것 같아, 이게. 이렇게 썰어 가지고 이렇게 썰어서 여기다 끓인 게 이거 죽이거든요. 썰어 굉장히 뭐 미리 끓인 거라서 이제 이렇게 저기 제가 이렇게 뭉개 놓은 거예요. 불을 켜요. 치우고 이제 믹서기다 갈으면 더 곱고 좋은데 저는 그냥 덩어리 먹기도 좋아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삶기만 한 거죠, 이게. 여기다 끓이기만 한 거예요. 물 조금 약간 붓고서 끓였는데 덩어리 있어도 괜찮아요. 믹서기다 갈으면 훨씬 더 맛있고 이게 더 저기 고와요. 저기가 그래서 저는 우리 끓이면 덩어리 딱딱한 건 아니니까. 씹히는 맛도 있어야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래 여기에 단호박도 까서 조금 넣으면 더 좋은데. 생각을 못했지. 큰 솥에서 하나를 해야 두고두고 한몇번 넣지. 큰 솥에다 끓이면 시간이 많이 걸려.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든 검정 솥에다가. 조금만 끓으면 이게 다 익은 상태라서 이제 여기 쌀가루하고 팥 약간 삶은 거 있어요. 금방 끓네. 그 삶아 놓은 거라. 넣어가면서 이렇게 그걸 많이 넣으면 너무 되지겠네. 잘 넣어야 돼.
꽃물탕은. 찹쌀가루가 더 맛있어요? 맵쌀가루가 더 맛있어? 이거 찹쌀가루가 더 맛있는데, 저는 맵쌀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하는 거예요. 찹쌀가루라면 차지고 그만큼. 이게 이제 가루가 익어야. 여기 저을 때 이렇게 끓을 때 손이 딜 수가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. 막 볼록볼록 올라올 때 손에서 화상을 입으니까. 색깔 되게 이쁘다. 노란색. 이 늙은 호박하고 단호박, 땅콩 호박이 몸에 굉장히 좋더라고. 영양분도 여러 가지가 참 많고. 그래서 이것도 많이 먹어야 되겠어. 땅콩 호박이 이게 원래 바로 아니, 땅콩 호박 영양가가 제일 많대. 그다음에 맷돌 호박, 단호박. 다른 거 봐. 이거는 뭐저 땅만 옆에 널찍한 뚝뚝이다만 몇 포기 심어도 뭐 무지하게 많이 열리잖아요. 좀더더 이렇게 병도 없고 약도 안 줘도 되고. 조금 더 이렇게 해야 돼. 덩어리도 어느 정도는 풀어졌네. 많이 풀어졌어. 설탕을 약간 더. 그래서 이 호박이 달아서 안 넣어도 될 걸? 들 수면 설탕은 안 넣는 게 좋지. 다 넣을까? 그대로? 한번 해서 먹어봐요. 그래서 너무 달다고 좋은 거 아니니까. 이 정도면 되지? 예. 색깔 이쁘지? 색깔이 조금 거뭇거뭇했다. 그래도 색깔 이뻐. 파슬로 니까 아직 안 끓는다. 여기다 설탕 조금만 넣으면 되거든. 내 네, 부터 끓게. 그래서 좀더 부글부글 끓을랑 완성됐다 그래고.
저보다 조금 몇 떠서 분이요? 10분이요. 그렇게 하고 말아야지, 뭐. 가만있어, 좀 끓을래. 끓을 때 내가 튀겨줄게. 좀 만지지 마. 끓는 게. 이제 끓는데 다 됐다는 소리 나잖아. 좀 내버려 놓고 맛 듣지 마. 뜨거우니까 이제 소리 나잖아.